능력 있는 삶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폐쇄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 거구나. 반대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희망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또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슴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전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우리는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 있는 아들들이 어머니를 향한 편지 또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편지 그걸 쓰면 한 달, 두 달 만에 다가가죠. 어머님은 아들을 이 보내온 편지를 받아들면 그 속에 아들의 향취가 느껴지고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이 느껴지고 또 사랑이 느껴졌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서랍장에 넣어놨다가 잠 오지 않으면 그 편지를 꺼내어 다시 그 읽습니다. 그 아들이 수놓은 글자 한자가 그냥 글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외로울 때 그 편지 읽고 배고플 때 그 편지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 한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고 주를 모르는 이 어둠 속에 갇혀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키워지고 어둠 속에 길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절망에 자신의 삶을 던진 채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희망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의 누나가 목사 사모입니다. 그 매형이 목사님이죠. 그냥 웃고 마세요. 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도 자주 꼬꾸라지고 자주 일어나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니까 내 동생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보고는 안 그러고. 그게 뭐냐면 전 부모를 떠나 서울에 올라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독립선언을 했어요.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눈물에 돈을 만들어서 등록금하라고 보내준 그 돈을 그 편지와 함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편지를 바라보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게 맞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 살겠다고. 그때부터 독립선언하여 살아오다 보니까 돈 없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돈 없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수많은 절망 앞에 섰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 사람을 보지 않았고, 또 사람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에 주님 바라보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현장을 누나가 보았고, 일어서는 현장을 누나가 보면서 나 동생 목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믿어진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내가 볼 땐 제가 봐도 팔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누나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요. 원래 제가 팔뿌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다고, 아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아멘.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하도 어떤 집사님이 두피 케어를 한 데가 있대요, 송도에. 자기 그 받아보니까 너무 피곤이 풀리고 좋다는 거예요. 바쁜 말씀을 했어서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머리가 띡 해가지고 그런 차에 또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가십시다. 그래 갔어. 갔더니 얼마나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해놨는지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딱 그러니까 원장이 툭 튀어나오더니 제가 목사님 해드린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돈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다. 나는 그게, 아, 근데 피곤이, 머리 마사지 때도 감아주고, 근데 처음으로 내 받아봤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는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한대요. 교회 자랑한대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훌륭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갔더니 아, 목사님 오셨다 이러니까 원장이 뛰어나오는 거 있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내가 조금 행복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희망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고. 제가요 예전에 잠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에 어느 대학교에서 공부했냐고. 나 미국 가본 적도 없다고. 나 토종 영어라고. 그랬더니 아, 희망이 생긴대. 희망이 생긴대. 우리 다 어둠의 노예였고 죄악의 노예였잖아요. 꿈도 꿀 수 없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의 욕망의 노예로 돈에 묶여 사람 묶여 세상에 묶여 살지 말고 나의 편지가 되어다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 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게 해다오.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읽게 해다오. 나의 편지로 살아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내 욕망을 채우려고, 야망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야망을 추구하며 살았다. 하지만 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제 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다. 이제 내 자신의 모든 내 자신의 것들을 버린다. 내 욕심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내 꿈도 버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너의 몸을 내게 내어달라고, 너의 가슴을 내게 내어달라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의 몸을 통하여 내 예수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달라고. 너의 교만을 버리고 내 가슴이 겸손한 마음 되어 나 예수를 담아다오. 너의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손짓하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2부 예배 드리는 어떤 자매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50일에 기적이 오더니 우리 딸이 달라졌대요. 과거에는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데 안 싸운대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막 짜증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 찬송하고 좋아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옷으로 내 몸을 뒤감고 속에서 썩은 나는 악한 악독을 감추기 위하여 샤넬 향수 뿌리고 얼굴에 굳은 그 분노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화장이 아니라 환장을 하고 입술에 빨간 페인트를 바르고 발라도 가슴이 아름답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 테스니 양이 어제 다른 어떤 행사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어요.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별거 다 물어본다. 그래 가든지 마음대로 얘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고. 그래 갔대요. 가기 전에 목사님 지금 제가 금식을 하는데 약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든지 알아서 해라. 그 무슨 약을 먹는데 허리 아파서 약을 먹는다 그러니 야 네 허리 아픈데 금식 안 하. 그런 거예요. 많이 한 게 아니고 어제 하루. 그래서 허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피곤하고 에너지가 고갈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니까 너 금식하고 밥 먹어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막 밥을 먹어. 그리고 연주를 하고 온 거예요. 연주를 아침에 저한테 잠시 복도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그 음악 발표회 단장인데 저 바이올린 연주를 듣더니 소리가 달라졌대요. 그동안 이 다른데 외국 유학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래. 또 유학 갔다 왔냐고. 아니라고 성령한테 유학했다고 했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르더래.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집사들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노래에도 소리가 달라. 바이올린은 소리가 다르다니까. 설교를 해도 소리가 다르다니까. 정집 집사님 화면 합시다. 내가 정집 집사님이 여기서 서서 찬양하니까 내 꿈에도 생각 못했어.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고 주야 내가 더 놀랬어요. 재원 집사님이 동작을 나는 내가 놀랬다니까. 이건요 이게 천지가 개벽할 사람이 이게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저 집사님이 집사도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나 얼굴도 안 봤다니까. 눈 마주칠까 봐 등판에 머리 퍼묻고 도망갔던 사람이라니까. 세상에 이 재원 집사가 자서 전에 성가대에 독창을 한다. 이거요. 이건 세상이 뒤집힐 일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좀 있으면 미양 씨도 독창할 날이 온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령님 위대합니다. 내 안에 주님 담으면 행복했어요. 내 교만의 노예 되었던 사람, 내 자만의 노예 되었던 사람,
어리석은 생각에 노예되어 묶여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풀려나는 거야. 세상을 향하여 닻을 올릴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노를 지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로운 영혼 되었어.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녹아내리고 주님의 능력이, 이야 제가 완전히 망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더 큰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걸고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믿음의 도구로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악취되고 실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욕먹이지 말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저 사람 같으면 나 교회 갈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 조금 제가 조심스러워요. 우리 성도들이 하도 입이 세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어떤 자매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어. 50일에 기적 나가지고 주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 고쳐주는 걸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도 애기들이 막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요즘 기도 탁 했더니 주님 잠, 내가 물어봤, 너 잠 잘 자? 네, 잘 잡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억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나 교회 가는데? 아니야, 가난 교회 가자고.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지.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보시고 아, 저 사람 따라 교회 갈란다,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취고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함 따라 합시다. 겸손한 삶을 살자. 이번 8기 50일의 기적은 겸손 깨뜨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한 교회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기 전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켰어요. 성도를 일으켜서 믿음이 있고 좀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지도자로서 내 없는 동안 목장을 이렇게 이끌어라 저렇게 이끌어라 다 해놓고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자동적으로 나타나. 여러분 방언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보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방언 안 주시면 상관없어요. 뭐 똑바로 막 그런 거 아니니까 성령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꼭 두 가지는 지켜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겸손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지키면 교만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남을 비판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분열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세례주고 세워준 목사님이신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멀리서 들을 때 가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를 가져갈까 사랑을 가져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마음, 교만이 싹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신비하게 포장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기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담임 목사보다 더 위에 있다고 가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너희의 교만을 감추지만 내가 너희들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해 볼 것이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야망과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그 어떤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자기를 신비하게 만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여러분을 성도들을 묶어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전 성도가 일어나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을 뒤집어야 돼요. 세상에다가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내가 여러분은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교만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항상 두 가지, 겸손한 마음. 겸손은 뭐냐? 자기를 높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개인보다 이 에클레시아 하는 스피리추얼 게더링 하는 오가니제이션, 스피리추얼 오가니제이션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조직체를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을 받아주죠. 성령을 받는 것과 따라오는 은사의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과 섬김을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러 갈 때 사울왕이 군사를 이렇게 야 전쟁하러 가자 이러면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예배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예배하자. 이게 물읍시다.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안 잘못됐지.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드리는 게 무슨 죄악이에요?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집전하게 하는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은 거예요.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 지금에 말하면 예배를 인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 버렸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죄악입니까? 제사 드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을 죽여요. 사울을 왕도 뺏고 가문을 멸망시켜버려요. 거기에 뭐가 잘못됐겠어요? 분수를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과 장로, 근사,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장 안에서 목장 리드는 목사가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목사의 영적인 영향력과 믿음의 교류와 그 다음에 같은 꿈을 가진 자를 저 대신해서 작은 무리를 이끌고 그분들을 섬기며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세워놓은 지도자, 작은 목사예요. 그러면 그 목장 안에서 목장 리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원들이 목장 리더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분수를 모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고 여러분이 축복을 계속 받고 더 이상 올라가려면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말을 그 분수를 잘 지키는 게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있게 사는 삶의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서 이건 내 게 아니야. 교회를 섬기려고 주신 것이야. 사람을 섬기려고 주신 것이야.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이에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오심을 이렇게 도성인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몸을 입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그 즉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능력 있게 행동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마귀를 옮겨가게도 만들 수 있고 성령을 옮길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도 말이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뭐야? 와, 우리 전사님 말, 썩은 고목,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썩은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게 뭐니까 말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절대로 영혼을 죽이는 일에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합하면 200만 내지 300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것을 나왔다. 그 강야에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및 20세 이하 성인 아닌 사람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고 난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느냐? 말 조심 못했어. 뭐 조심 못했어?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어요. 곳곳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참다 40년을 참은 거야. 참다 이제 안 될 상 싶으니까 저 사람들 가난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가난이라도 지옥되겠다. 천국은 지역적으로도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 천국은 자연이 좋고 현실이 좋아서 천국이기보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기에 천국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으로 탁 수놓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아름답지 못하면 지옥같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더 행복한 교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보십시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영권을 가지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우체가 아무도 이름이 생각 안 나지. 그 이름 뭐예요? 어? 수진 씨. 우리 수진 주사님한테 누군가가 막 저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막 해도 해놨어. 그러면 수진 집사가 저 설교를 들을 때 마귀가 그 소리를 타고 들어와서 설교 내내 저 설교는 귀에 안 들고 그 말이 막 아른거리게 돼 있어요. 그 마귀의 짓입니다. 진짜일까? 진짜 그럴까? 우리 목사님 진짜 아닐 거야 말까?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설교 못하고 은혜 못 받고 사록새록 죽어갑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설령, 잘 들었어요. 설령 제가 정말 말이 안 되는 목사라 할지라도 제한테 직접 와서 말하기 든지 아니면 다 수진 집사한테 말을 하게 되면 수진 집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절대로 성도들은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아멘. 장로님 욕하지 마세요. 눈에 안 들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리더나 집사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한 영혼이라도 소자 한 사람도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 이랬어. 돌멩이 메고 자살해라 이 말. 물에 빠져 자살해라 이 말. 그만큼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살리는 입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혹여 어제까지 그랬어도 우리 땡합시다. 저는 괜찮아요. 그 땡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우리 땡합시다. 이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 합시다. 은혜 받은 이야기, 축복 받은 이야기, 시샘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주는 이야기. 응? 누군가가 이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립스틱이 정말 색깔이 잘만 어울리면 참 이쁘다 이러면 되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화장을 했어? 그럼 어떻게 그래?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지? 아, 저 갔다 화장빨이야 이러면 안 돼. 나도 제 여자친구 분에 돈 많으면 나가도 내 얼굴도 다 하면 뭐 그래 안 그렇다니까. 이게 바탕이 안 된다니까. 시기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좋게 이야기해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아요. 얼마나 축복할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요 말로써 교회 다 망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제이들 말만 잘한다잖아. 행동이 없어. 여러분이 말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긍정적인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을 했으면 그것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공수표 날리면 안 돼요. 요셉은 꿈을 말했으므로 그 꿈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도 뻥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1년, 2년, 3년 흘러가면서 점점 더 커져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최소한 성도들은 교회의 성장과 비례하여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아멘 하는 사람만 받아.
이게요, 신기한, 진짜로 우리 교회가요, 작년에 배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 믿고 우리도 배가 성장하자. 배가 성장한 사람 많다니까, 지금. 근데 내 이야기를 이 교회도 잘 아는 게 말 아니라고 이렇게 빠지면서. 괜찮아요. 뻔뻔스러워도 괜찮아요. 나는 뻔순이다. 이래 은혜를 받는 거야. 응. 교회 빠지지. 교회 빠지면서 아멘하면 되겠어? 교회 안 빠지면서 아멘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 교회 성장과 같이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배 탔다며, 같은 배 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고 누군가를 건면할 수 있지만 체크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미워서 책망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엄마하고 딸하고는 영원한 앙숙이야. 이게, 이거는 길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하세요. 딸이 50이 되고 어머니가 70이 돼도 영원히 어머니는 딸의 종이야. 요즘은 장모님 이제 연세가 많고 이렇게 불편해 안 오시지만 못 오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요 오자마자 옷 벗고 싱크대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해요. 매일 그것만 하고 가셔요. 자기 딸을 아니까.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어. 세상에 싱크대 열어, 냉장고 열어보면 냉장고 청소를 안 해가지고 끼어있고 이래도 시어머니라면 야야야야야 할 텐데 딸이 옆에 오면 오지 말래. 혼자서 다 하셔. 딸이 해준 게 뭐 있겠어. 쑥색이고 대들고 욕하고 순진해서 크게 아멘하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흉이 안 되는 거야. 혹이라도 내 딸이 힘들까봐, 내 딸이 흠잡힐까봐. 그냥, 덮어주고, 덮어주고, 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둘이 안 볼 것 같이 싸워. 내가 다 봤어요. 그런데 저녁 보면 같이 붙어 잠자고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뭐가 없어. 자존심도 없고. 아, 그래서 딸하고 딸하고 어미는 영원한 앙숙이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싸워도 엄마가 좋아. 싸워도 딸이 좋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받아줘야 돼요. 때로는 거칠고 매맞고 욕듣고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영혼을 사랑해.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영혼을 사랑해. 이게 믿어지게 하라 말입니다. 느껴지게 하라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 어떤 거친 말도 사랑하면 괜찮다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가시나 무슨 말 이런 말이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요 이런다. 목사님 영혼 왜 그렇게 구수하니? 내가 생각해도 이게 돌았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진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싶어 사는 거니까. 진심으로 영혼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사는 거니까. 내가 원래 촌놈이니까 촌놈의 이 소리가 자꾸 나오는 그걸 어떡하냐고. 근데 왜 이렇게 촌뜨기를 갖다가 송도에다가 이렇게 세워주는지 나는 이해 못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응? 사랑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세상 사람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가?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사랑 없는 연고요, 사랑 없는 연고요,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원합니다. 말이 좀 거칠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혀주지 않아도, 기름진 음식을 먹여주지 않아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소중한 것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야죠. 그 어떤 말을 해도, 그 어떤 옷을 입혀줘도 사랑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굉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가 외치잖아요. 저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 사람들 좀 대접하라고. 예수쟁이들 깍쟁이라는 소리 듣지 말라고. 식당 가서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계산대 앞에 서라고. 자주 미기 놓으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처음부터 한 끼 미기 주고 교회 가자 그러지 마라. 속보여. 열 번만 미기 해보세요. 그러면 딱 두 번 먹어보면 저게 나올 게 나올 건데, 이릅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저게 분명히 나올 게 나올 건데, 세 번 미기도 아무 소리 없어. 불안한 거야, 이게. 네 번 먹기도 소용없어. 아무 소리 없어. 다섯 번만 믿기보세요. 내가 따라갈게 하고 교회 따라온다니까. 정도는 말로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먹여주면서 돈 아깝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나는 돈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걸 보여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좀 푸념이기도 하지만 제가 50일의 기적을 지금 8기까지 이어오면서 낮에 하고 밤에 하고 오후에 신방하고 정말 숨 쉴 시간도 없고 체력이 밤 되면 타락이 나서 그냥 숨 쉬기도 힘들 그날 영적인 저항과 싸우다 보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느냐 하면 영혼을 살려야 돼. 어둠에서, 절망에서 살아나는 걸 어떡하냐고요. 나 한 몸 던지면, 나 한 몸 희생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살릴 수 있으니까 던지는 거야. 우리 몸 아끼지 맙시다. 사랑을 위하여 내어놓읍시다. 할렐루야.
사랑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놓읍시다. 돈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교회 아닌 세상에서 여러분의 세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리 가도 환영받고 저리 가도 환영받고. 여러분 자주 대접을 자주 하세요. 제가요 딱 두 분 했어요. 우리 교단의 은퇴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잔치 한번 베풀어 드리고 잡이 좀 드리고 이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날 몰라. 그런데도 그 한 번 내지 두 분 잡수시더니 내가 최고래. 목사님도 두 분이면 가. 아멘 합시다. 두 분이면 한 분에 10만 원, 한 분에 해봤자 13만 원도 안 들어. 26만 원이면 가. 우리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수합시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있는 행복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축복은 수억으로 돌아옵니다. 수십억으로 돌아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에게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자에게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 위에 시간 바치고 사랑 위에 돈 쓰고 사랑 위에 몸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 위에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